끊을까? 끊으면 또 더 웃고 그지? 껐다 켰다 할게. 이게 춥다지 덥다지 이게 춥다지 덥다지. 와 깜짝이야. 네네. 아 오빠를 당한 거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알았냐고 내 마음. 마음 읽었어? 내가 꾸면서 그 생각했거든. 근데 그걸 제시가 얘기하는 거야. 내가 알지 또. 춥다지. 이제 오늘 리본 달았네. 이거 그때 재성 오빠가 사준 거 있잖아요. 와 나도 왔네. 여기 반지랑 여기 반지랑. 야. 다 같이 가서 샀잖아. 내가 너만 사준 거 같잖아. 너무 미안해. 진주 이거 갖고 싶다. 이거 머리띠. 야, 지금 우리가 갈 땐 여기야. 저기. 둘, 셋. 오빠가 지가 사줬어. 너네 마음에 드는 거 사. 진짜? 멋있는 판. 오직 이거는 몰라요. 3 months만 장사해, 오케이? 3 months 오픈. 3 months만. 이건 약간 가이, 이상하다. 가이. 3 months만. 딱 그 제주도. 괜찮아요? 제철. 괜찮아요. 너무 재밌어. 시작도 안 했어, 아직. 프레쉬 워러 맛있겠다. 이건 좀 근데. 프레쉬 워러 회가 뭐지? 그러니까 딱 세 달만. 요 식당을 연다는 얘기죠. 게임 무슨 게임일까? 아, 그렇네. 소미. 소미 옆에서 나 찍, 너 찍혔어. 소미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아? 가리는데. 이러지 마요. 소미야, 너 어떻게 했잖아. 아, 이러지 마요. 가리고 해, 가리고. 카메라를 보고 있으시죠. 아, 소미. 아, 소미는 입모양 너무 웃긴다. 아, 소미. 주식이 필요하신 분. 하나 주세요. 내가 소민이가 하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여주세요. 소민이가 한 거요? 가릴 생각이 전혀 없으셨어. 그냥 고개만 돌렸는데. 약간 무슨 타조라고 보면 타조. 오빠 왜 이렇게 잘해? 나를 가린 거야. 언니 가렸어. 오빠 못 봤어. 언니가 가렸으니까 이빨 이거. 근데 이거 저기 제시야 옷이 입을 때 좀 헷갈리지 않니? 잠깐만. 아니 옷 입는 거야. 오늘은 겨드랑이 스타일. 아 그래? 겨드랑이만 보이는 스타일. 아 나도 이거 안에 이걸 안 입지 말 걸. 이거를 안 입 안 할 걸 아니면 어떡하니? 털 밀었지? 괜찮아. 아 엄마. 지금 겨털 얘기를 왜 하니? 야, 안 돼. 여기 지금. 아, 나 진짜. 선생님 보고 계신 아, 나, 아, 나는 진짜 여기 나오면 애들 만나서 반갑긴 한데 금방 집에 가고 싶어. 지금 겨털 얘기를 왜 하니? 안녕하세요. 뭐야? 소민아, 너 입이 원래 그렇게 돼 있어? 언니 오늘 우상이야 우상. 언니 오늘 우상이야 우상. 오빠 빨리 진행하세요. 궁금해 죽겠어. 자 시작이다. 찐 오빠 뭐 하고 지내? 나? 어 요새 뭐해? 야, 나 진짜 소민이가 저 끝에서 여기까지. 진짜 말 안 그런 물어보는 거 처음이다. 야. 오늘은 그거 안 해? 석진이 오빠한테? 아, 석진한테 공식 질문해. 오빠, 무인도야. 아, 이 질문을 다 하더라고. 오빠는 누구를 선택할 거야? 미주라고 해줘, 미주. 네, 미주 씨랑은 괜찮아요? 뭐가? 제가 선택을 해도. 저요? 저요? 아, 저는 뭐. 어떻게 사실 거예요? 가정을 어떻게 꾸려나가실 거예요? 일단, 아, 미주. 작살 만들어가지고 생선 좀 잡으러 낚시 가야 되죠. 좋아요! 어머, 뭐야. 아, 지금 뭐, 몰라. 지금 아직 뭐 선택한 게 아니야. 언니 다음 사람이랑 진짜 잘 어울릴 거 같아. 언니, 얼굴. 너도 함부로 언니, 얘기하지 마. 안 커지겠는데. 내가 보니까 소민이가 오늘 게스트를 알았대요 어디서. 그러니까 아니야? 의상이. 어쩐지 언니 오늘 되게 반가웠어. 좀 알았어요. 나는 모르고 오늘 왔거든. 나는 오늘. 어머 신나. 어머머. 뭐 하는 거야? 게스트가 누구길래 그러지?
때 게스트를 한번 모셔볼게요. 여러분들 뭐 지금 여러분들 뭐 지금 벌써부터? 아, 뭐 누군지 알아요? 몰라요. 왜 나만 몰라? 아, 저기 왔다. 저기 왔네. 아유. 누구야? 아, 저기 왔다. 저기 왔네. 아유. 누구야? 자, 우리 준호. 네요. 오늘 저녁까지 녹화해요. 아, 소민이가 이 저기 우리 집으로 가자를 이제 뒤늦게. 이게 사실 아, 오늘은 압도적으로 소민이가 오늘 의상도 그렇고 맘 먹고 입고 왔기 때문에. 오늘 귀걸이가 포인트예요. 어디가요? 아, 하트래요, 하트. 아, 마음을 좀 표현하는 거예요, 언니? 이거, 이거? 아, 그래, 소민아, 좀 너 저기 춤 연마한 거 좀 보여줘. 아, 연마? 아까 했던 거였지만. 연마. 준비했어? 어, 진짜? 어떤 준비를 했어? 뒤에, 중간, 중간. 아, 같이, 같이 해주세요. 오! 어, 아, 잘한다. 오! 아! 박수! 박수! 야, 역시 그 준호가 또, 야, 약간 의도하지 않았으나 소민이하고 커플 댄스 같았어. 아. 자, 그런데 뭐 전혀 커플이 될 가능성 0%라고 보면 되시고요. 그러면 쓸데 오빠가 그냥 쓸데없이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현주야, 일로 와. 너 일로 와 앉아. 왜요? 일로 와. 왜요? 위태로워 보여서 그래. 아, 너 위태로워 보여. 위태로워. 위태로워 보이는 게 뭐야? 위험해 보이는데. 근데 보니까 여기가 되게 짧네. 여기가 훨씬 편하지? 아니요. 저 생각해서 뭐야? Let's go! 제시야, 다리 좀 모아. Let's go! 모아. 그냥 다리 좀 모아, 이렇게. 모일 수가 없어요, 이 상황. 그러면 현주야, 이렇게 있어. 우리가 모아줄게. 자, 됐지? 아니! 너무 바지가 꽉 껴가지고. 그러니까 현주야, 우리가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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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모아줄게. 잠깐만! 아, 너무 구속당했어. 너무 구속당했어. 아, 현주도 이런 걸 한번 느껴봐야 돼. 자, 근데 재숙 오빠, 소민 언니 일주일에 두 번 보는 거 어때요? 지겹지 뭐. 근데 소민 언니가 런닝맨 때는 좀 자유가 있어. 근데 여기서 언니 괴롭히더라고, 재석 오빠. 여기서는, 거긴 내가 막내고 여기서는 밑으로는 다 있잖아, 동생들이. 너도 있고 미주도 있고 엄마 시키더라. 엄마 시키더라. 여기 다 오나라 언니 밑으로 있다 하면 진짜 뭐야, 한번 집합 한번 해야겠어. 안 돼. 기강, 오빠 제가 기강 한번 잡을게. 안 되겠어, 얘네가. 기강은 너부터 잡아라. 너무 잘해야겠어. 깔라멋이 원액 먹는 약간 그런 느낌? 어, 막 상큼해. 난 솔직히 이 맛이 내가 처음 먹어보는 맛이잖아. 근데 되게 좀 고급지다 그럴까, 맛이? 그러니까요. 맞아. 오빠 입이 고급지지도 않은. 오 마이 갓, 고급스럽대. 그리고. 그리고.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냄새 나봐. 이제 머리 또 감아야 돼. 오늘 안 감아 그러면? 감아야지.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리슨 투 마 하트. 리슨 투 마 하트. 비. 왜 포 유. 리슨 아 귀여워. Listen to your heart. Be to you. 이 오빠 천재인 것 같아. 모든 사람들 안무 다 알아. 미주 개 잘 추지. 오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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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장난 아니다. 야, 너 그거 연필 깎기 같아. 야, 이거는 이거 아니야? 그치, 연필 깎기. 미주야, 이거 아니야, 너? 이거 아니야? 그치, 연필 깎기. 미주야, 이거 아니야, 너? 오지게 빨리 들어와. 언니, 나 잠 꼬일 것 같아. 아, 장난 아니다. 아니, 제시가 화장을 안 하니까 너무 애기 같더라고. SNS에 사진 올린 게. 야, 그거 진짜 애기 같더라. 애기여도 한계가 있어. 오빠, 애. 애기여도 한계가 있어. 오빠, 애. 오빠. 애기여도 한계가 있어. 아니, 너네 엄마. 진짜 애기를 못 봤니? 어? 애기를 못 봤니? 진짜 애기를 못 봤어? 애기, 이런 애기. 어? 애기. 아, 나 진짜 애기. 애기야. 베이비. 베이비. 애기는 그냥 뚱뚱뚱. 애기. 야, 너네는 애기라는 얘기를. 애기가 이런 거래? 애기라는 얘기를 너무 자주 해. 아,
오빠, 오빠 왜 상혁 오빠 맨날 오빠랑 둘이 연락해요? 코디 스타일리스트랑? 야, 둘이 오늘 왜 이렇게 꾸몄어? 맨날 비슷하게 입어. 근데 왜 그러냐면 야, 너 사장 아니까 진짜 이쁘다. 나 원래 생각은 나 생각. 야, 얘들아. 야, 얘들아. 나 바뀌네. 얘들아. 가지고. 그만해. 근데 재석이 형이 빨리 시작해. 진짜 유재석이 얘기를 해도 다 씹히는구나, 여기는. 야, 그 맛으로 보는 거야, 이 프로그램은. 상혁아. 상혁아. 이 프로그램은 그 맛이야. 내가 씹히는 맛. 세상 느끼는데, 와. 근데 제가 오늘 게스트 소문을 들었어요. 아, 나도 들었어. 진짜요? 전에 내가 친한 동생이 나와. 아, 그래? 아니 근데 우리가 이제 매주 게스트가 오잖아요. 네. 수많은 그 여자 우리 동료분들께 연예인분들께 전화를 드렸는데 아 죄송하지만 너무 재밌게 보고 있지만 나가기는 조금 힘들 것 같다라고 완곡하게 거절의 의사를 되게 재밌는데 아, 예. 가가 벌써 힘들어요. 현주야, 벨트 맸니? 네. 용손이 벨트 맸니? 네. 문별아, 나들이. 자, 이제 나들이 가요. 미주 맸니? 아, 근데 오늘은 약간 그 진짜 소풍 느낌이 나네. 아, 그러니까. 야. 그거 아니었어. 언니를 처음 뵀잖아요. 어, 무서우면 어떡하니 생각했는데 언니 애교쟁이야, 너. 현주? 응, 너무 현주, 애교쟁이. 현주 따뜻하지, 따뜻해. 응. 현주 좀 따뜻함이 있어. 근데 우리 팀이 다 따뜻해, 애들이. 다 착해. 이게 약간 진짜로 뒤에서 이 언니 맨날 낄랑 예. 어 여기서 해볼까? 자 무인도에 재석이 오빠랑 상엽이 오빠밖에 없어. 둘 중에 한 명이랑 살아야 돼. 모든 게 다 아 쉬워요. 그러면 누구야? 그러면 누구야? 저는 상엽. 오빠. 뭐야? 뭐야? 좋으면서. 엄마. 아, 상엽이 귀여워 죽겠네. 이렇게 매력적인 남자를 왜 가만두는 거야? 언니! 갑자기 뭐야? 언니, 내 남자한테 왜 그래요? 와, 여기 막 상엽이 막 여기서 인기가 터진다. 이유가 있는데, 이유가 있어요. 이유 뭐야? 재석 선배님은 잔소리가 많을 거야. 짧은 상입니다. 짧은 상입니다. 진짜 똑똑하다. 너 몰라는 게 있는데 상엽 오빠 잔소리 좋아. 나도 잔소리지만 상엽이도 잔소리 보통 아니고. 나 장난 아닌데. 상엽이 잔소리를 느리게 해, 느리게. 지금은 우리 봐주잖아. 너는 잔소리를 느리게 하네. 갑니다. 이탈리아 북동부 베네토 지방 사람들이 기원전 5세기경에 이민족의 침략을 피해 세운 해상도시는? 해상도시? 이탈리아의 해상도시는? 해! 뭐? 해? 르! 르! 베르? 베르사체? 아니, 오빠가 베르사체? 베르사체랑 헷갈렸어. 베네상스! 베네상스! 그러니까 베네시스! 아니야, 베네시스! 아니, 베니스. 오빠, 베네치아. 어렵다. 사랑하다. 용선이부터요, 용선이. 아, 네. 태양의 왕으로 불리던 루이 14세가 지은 것으로 수백 년의 역사를 간직한 프랑스 절대 왕정을 상징하는 궁전은? 베. 르. 아. 뭐야? 코잉. 코잉. 4. 오체. 체? 체? 아, 이 언니 나한테 옆에서 베르사체래. 베르사체를. 이 언니 나한테 옆에서 베르사체. 베르사체 모델이야? 오빠, 이게 아닌 것 같아. 아, 오늘 베르사체 몇 번 나오는 거야? 링가링가링 아니야, 징가징가예요. 같이 쳤잖아. 손뼉을 치면서 노래를 부르며 랄랄랄라 즐겁게 춤추며 링거리 소리 농손에 손을 잡고 모두 다 함께 즐겁게 춤을 춥시다. 손뼉을 치면서 노래를 부르며 랄랄랄라 즐겁게 춤추자. 오빠가 손을 많이 못
못 잤어 오늘. 약간 지금 여름 그 교회 수련회 가는 수련회 가는 느낌이지. 지금 집사님도 지금 뒤에 앉아 계시고. 야 미주가 진짜 졸리더라고. 너 지금 선호아리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네 오빠. 이제서야 선호아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그 미주한테 내가 이런 얘기 어떨지 모르겠는데 미주야 오해 말고 들어. 그냥 해도 될까? 네. 네가 원한 말 하고 아니면 안 할게. 해주세요. 선호랑 너 안 어울려. 아니요. 아니요. 아니. 그림이었어. 아니야. 같이 서 있는 게 그림이었다고요. 나는 확신을 갖고 있거든. 세상에. 너랑 선호는 안 어울려. 얼마나 그림이었는데. 내가 언젠가 해낸다. 신은 어때요? 옥천 여신. 옥천 여신이 봤을 때 제작진 입장에서 생각해 봤어요. 이런 걸 부끄러워하진 않아. 옥천 여신을 부끄러워하진 않아. 너무 자랑스러운 별명이니까요. 네. 봤을 때 내가 정찬민이었다. 뒤통수 납작하다 얘. 뒤통수 납작하다 얘. 납작한 뒤통수 보여주지 말고. 안 너가 그럴 때마다 카메라 감독님이 인상 쓰셔. 내가 혹시나 해서 보는데 헤어 디자이너께서 밀 대로 밀었니? 밀 대로 밀었니? 아니지. 아니지. 만져봐. 이게 뭐냐면 아니야? 피스 때문에 피스. 아 피스 때문에. 피스 때문에 피스가 이렇게 눌려서 그래요, 여러분 아셨죠? 미주야, 너 이거 좀 풀어야 될 것 같아. 머리가 지금 약간 하얗게 질린 것 같아. 머리 두피가 괜찮아? 괜찮아? 괜찮은데? 미안해. 괜찮은데? 미안해. 기본적으로 내가 뭐라 그러면 다들 화를 짰냐? 어? 짰어요? 선호였으면 이렇게 얘기 안 했겠지. 선호였으면 아, 그냥, 아 그분은 굉장히 순대배시더라고요. 아 뭐야? 궁금해. 아, 알았어요? 제가 또 사과물 했거든요, 이렇게. 어, 그랬더니. 그랬더니. 귀엽다. 귀엽다. 아 뭐야? 귀엽다. 아 뭐야? 아 뭐야? 왜 때리는 건 우리고? 왜 김선호한테 부끄러운 걸? 아 뭐야 부러워. 잠깐만요. 잠깐만요. 카드 좀 긁을게요. 카드 좀 긁을게요. 괜찮아요. 나도 해보자. 나도 해보고 싶다. 아, 난 저 미주 진짜. 나도 해보고 싶다. 야, 미주야, 너 뭐 하는 거냐? 이게 왜 이래요, 오늘? 아니 얘 왜 이걸 지금 하는 건데? 왜 이러는 거야? 1박 2일 가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야 머리 자라가갖고 이거 왜냐면 이게 그 스타일인 것 같아. 가장 빠르게 설치하고 가장 빠르게 뛸 수 있는 인테리어. 그리고 너무 약해. 가슴을 태연처럼 아 아니야 하나씩 달고 있잖아 이거 무조건. 어머머 이거 뭐야? 어머머 이거 뭐야? 정말 우주머리. 예스! 멋있어! 예스! 멋있어! 뱅뱅뱅!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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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멋있는데? 뱅뱅뱅! 행! 행연아! 김순인 씨 지금! 오빠! 그러고! 김순인 씨! 오빠! 행주 갖고 내 몸을 닦아가지고! 우리. 사우나라 가가지고 행주 갖고 아니. 왜 닦고? 행주 갖고 아니. 왜 닦고? 여기 좀 잘하니까 어려운 걸로 갈게요. 마요네즈 마 마지막 날 밤 우리가 했던 그 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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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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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옷깃을 내린다. 질질 자, 시작이야. 자, 시작이야. 자, 시작이야. 어? 오 마이 갓. 어 섹시해 섹시해. 어 섹시해 섹시해. Love... 야 오늘 소민이 잠을 못 잤나? 찾아왔구나. 잠을 못 잤나? 잠을 못 잤어?
지금이야. 아니 저기 우리 현주는 오늘 결을 그냥 내놔. 아 근데 이따가는 더우면 이렇게. 진짜 깜짝 놀랐다. 이거 뭐지? 이것도 이거. 미쳤어. 원래가 내리는 거예요, 멜빵이. 끝나자마자. 끝나자마자. 재석 오빠 의상은 뭐야, 오늘? 오늘? 화가? 꾸러기?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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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다리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나? 포토그래퍼. 오케이? 예, 포토그래퍼. 근데 사진 왜 이렇게 못 찍어, 오빠? 우리를 5등신 쪽으로 해서 5등신으로. 진짜 사진 못 찍어. 다리는 아주 짧게. 그리고 상체가 너무 길게 나오게. 얘네들을 계속 내가 못 찍게. 미주는 요즘 어디 뭐 약간. 오늘 약간 소개팅 스타일. 새내기. 직장 새내기 느낌이네. 인턴. 저 요즘 이미지 변신 중이라 약간 청순하게 옷을 입고 왔어요. 약간. 요즘 이미지 변신 중이야? 네, 이미지 변신. 영국의 수도는? 어디였지? 그런 이미지 아니야. 그런 이미지 아니야. 야, 얘 진짜 몰랐나 봐. 얼굴이 빨개졌어. 진정한 변신은 이런 거부터 시작해. 아일랜드였나? 그입 다물어. 그입 다물어라. 안다. 소민아, 네가 고개를 저을 때가 아니야. 소민이가 어디선가 또 들었나 봐요, 출연자 정보를. 어떻게 오늘 나오실 분이 허웅 씨하고 허은 씨잖아요. 나와요, 오늘? 네. We love 농구 선수! 네. 제작진한테 오늘 그 허은 씨하고 그 아버님이 허준 씨죠? 아버님이 허준 씨죠? 야, 누구야? 누구야? 허준 선생님은? 돌아가신 지가 몇백 년이 지났다. 몇 세기가 지났어. 너네 과외 좀 해야겠다, 진짜. 아니야, 허준 선생님은 알았어. 게스트 빨리 불러요. 빨리 자, 일단 저 오늘 게스트 두 분 얘기 드렸죠? 야, 기대된다. 자, 그럼 이 두 분 한번 모셔보도록 할게요. 자, 나와주세요. 일로오세요, 일로오세요. 연예인 같아. 자, 우리 예, 두 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일로오세요, 일로오세요. 왜 이렇게 멀찍이 떨어져 있어요? 엄청 긴장을 하셨네. 아, 예, 예. 우리. 무서워하지나, 무서워하지나. 괜찮아. 우리 두 분이죠? 예. 아, 그리고 저 미주 부탁하는데 상엽이 뒤에서 약간 훔쳐보지 않았어요? 발은 왜 울려? 그리고 우리가 부끄러우면 다 오빠 뒤로 간다? 아, 그리고. 다 한 명씩 일로 내 가. 뒤에 숨어도 되는데 나를. 맞아. 뒤에 숨어도 되는데. 왜 또 다 일로 왔어? 여기가 그 시야가 좋아. 아, 그래? 너무 좋다. 아, 나도 이쪽으로. 무슨 소리야. 미주야, 넌 뭐하니 또? 너무 잘생겨서 살을 빼었어. 자기야, 뭐야. 해보셨으면 좀 이렇게 했어. 안녕하세요. 자기야, 뭐야. 미주야, 오늘도 금리 보인다. 너 금리 진짜 많아. 하지 말아. 금리 보이? 금리 보여. 혹시 금 좋아하세요? 좋아하세요? 뽑을 양 있는데. 뽑아드릴까요? 야, 미빨 아닌데 왜 뽑으래? 우리 셋이 너무 예쁘지 않아요? 2021년 SS. 왜 나를 안 줬어, 봐줘? 너는 치마 나서. 야, 저기 진짜 함께 있어. 야, 현주야, 진짜 팀이랑 좀 함께 있어. 일로 와. 이리 와, 이리 와. 선소발이 이리 와. 이리 와. 뭐하냐? 선소발이 이리 와. 이리 와. 뭐하냐? 이리 와. 진짜 내가 느낀 게 진짜 말 안 들어 다. 런웨이 또 하고 있어. 눈빛 봐. 언니 절대 런웨이. 이래서 게스트들이 섭외가 안 되는 거야. 니들 때문에 일로 와. 빨리 끝내자. 저소발 이쪽으로. 자, 우리 그 훈이가 일로 오고, 웅이 일로 오고. 자, 그러면은 맨 먼저 어떤 분이 먼저 해보실까요? 신기하다. 미주야, 너 신기하네. 훈이가 너 신기하네. 왜요? 매력적이라는 거지. 자, 그러면은 우리 어떤 분이 우리 집으로 가자 부탁드릴게요. 우리 집으로 가자. 우리 집이요? It's alright. 우리 집으로 가자. It's alright. 그 아무도 모를게. Oh my god. 진짜 쟤는 창피함을 몰라. 눈 봐. 좋다, 잘한다.
따가울 텐데. 아 너무 아파. 와 대박. 어, 이거 뭐야? 오 마이 갓. 자 미주야. 미주 왜 신났어? 너 우리 팀 아니잖아. 왜 신났어? 미주야. 네? 또 개인기 하나 또 해줘. 음악 필요 있어요? 아 조금 그 제대로 하면 좀 필요 있어요. 아 어떤 음악 들어요? 아 주인공이요. 주인공? 아 울자 울자. 울리네요. 울자까지 제대로 하려고 그러네. 아 원래 이러려고 그런 게 아닌데 일이 좀 커지네요. 이해 좀 해. 야 음악을 어머 제발 어머. 수치했어? 어머. 야 근데 야 오늘 무슨 사원 체육대. 아니 근데 여기서 왜 이러는 거야? 아니 이 정도의 개인기 필요가 아니 잘하는데 뭔가 그러니까 이상하지? 잘하는데 이 정도는 필요가 없다고. 너무 잘한다. 박수 한번 주세요. 예. 와 던져 이제 빨리 던져. 아, 좋아. 잘한다. 아, 잘한다. 진짜 잘한다 미주. 멋있다. 잘하지 잘하지. 다르네 다르네요 정말. 야 아이돌 많이 뒤로 좀 오세요. 뒤로 좀 오세요. 그만해 그만해. 자 뒤로 오세요. 이제 적당히. 자 미주야 이걸 잘해야 돼 이제. 아 그만해 그만해. 너무 꼴보기 싫다. 야 치아 너무 그게 뭐야. 아 치아가 너무 꼴보기 싫으네. 아니 저 궁금한 거 있는데. 뭔데? 혹시 저희한테 궁금한 거 없으세요? 없어. 오, 야 되게 근데 질문 되게 미주야. 어, 근데 나 약간 심장 미주야, 흔들렸다. 어. 아 궁금한 거 있어요. 뭐요? 집이 어디예요? 아 저희 집 마포구 성산동 위치. 비밀번호까지 얘기해 주세요. 비밀번호. 비밀번호. 저 미친. 저 미친. 저 미친 이미죠. 저희한테 뭐 궁금한 거 없어요? 좀 물어봐 주세요. 더 대답해 드릴게요. 궁금한 거? 이상형이 어떻게 돼요? 제 이상형이요? 아 미안해 지금 라디오 트느라고. 아 미안해요. 미안해요. 대박이다 오빠. 아 재석이 오빠 진짜 빨리 지어받고 싶다 그치 진짜. 근데 미주 이상형 진짜 알고 싶다. 제 이상형이요? 아 미안해요 지금 라디오 주파수 맞추느라고. 역시 국민 MC. 아니 아, 미안합니다. 예. 아 진짜 알고 싶어. 제 이상형이요? 네. 저는 저는 키 크고 하얗고 저보다 한 살 많고 이름이 허웅이라고. 아 나 진짜 아 나 진짜 농담이 아니라 너무 꼴보기 싫어. 그러면 허웅 씨는 이상형이 어떻게 돼요? 첫 만남 저 그 첫, 미주? 첫 느낌. 첫 느낌 아니야 나는 첫 느낌은 틀렸어요. 야, 그래도 자기가 안 해. 알고 있어. 아 미주 너무 웃긴다. 아 미주야 아깝지만 오늘은 어. 연이 아니다 연이. 어 오늘 나랑 또 비슷한다 오늘? 어 아니, 언니. 야 오늘 가로사 복장. 저기 아니. 저기 소민아 너 약간 히에누나 샵에 갔니? 물광, 물광을, 뭐 광을 냈어? 스타일리스트 은주가 너 광을 냈니? 너무 좋아 보인다. 어? 이거는 제 친구들도 많아요, 이거는. 뭐가 많아요? 예, 표정 보고 다 네, 판단하는 애들. 아, 진짜? 전 3번이요. 왜요? 표정을 다 어떻게 읽을 줄 어떻게 알고, 그리고 좀 피곤하실 것 같은데, 저게 진짜 직업이시라면? 뭐 우리 직업은 안 피곤한가요? 그러니까 미주 씨 표정을 보고 다 맞춰야 되는 거니까. 예 그래요. 피곤하지 않을까요? 전소발이는 뭐 같아요? 저 무조건 3번이에요. 왜요? 저것도 세팅하기 좋을 것 같고요. 저거는 그냥 주관적인 견해 다 때려 맞추면 주관적인 견해 다 때려 맞추면 오빠한테 제가 말한 게 제 얘기 집 오빠한테 제가 말한 게 제 얘기 집중 안 하시고 저는 뭐 놀린 것만 생각하시고 저도 의견이 있다고요 오빠. 알았어. 저도 의견이 아, 나, 있고 아 우리 두 분 자매님이 너무 웃겨서 서로의 평소를 그렇게 서로 좋아하지 않는데 어디 그 미팅이나 이럴 때 같이 나가는 분들이었어. 서로가 나보다 네. 못하다고 생각하는 네. 뭔지 알죠? 서로가
내가 조금 더 낫다고 생각하는 그런 친구인 거야. 아, 그런 거구나. 나를 돋보이게 해준 우리야 우리. 자 그러면 오늘 소민이 조명 거기다 딱 비치고 오늘 오늘 소민이 조명 거기다 딱 비치고 오늘 야 반짝거리고 야 달걀 귀신 같다 야. 그레이 씨는 나는 사실 원래 소민이었는데. 미지야, 처음인데? 처음인 거야. 아니 잠깐만, 잠깐만 나 심장이 나대. 심장아 나대지 마. 내가 뭐라고 이거를 결정해. 심장아 나대지 마. 내 무인도니까. 심장이 나대는데. 심장아 나대지 마. 심장아 나대지 마. 왜 바꿔? 야 미주 처음 아니야? 처음이야 미주. 아 미주 나도 처음. 아직 미주 안 나왔잖아. 근데 나는 아, 되게 애교 많은 여자를 좋아하거든. 아 뒷다요? 나도 이거 맘마. 미주 또 금리 무지하게 보이는구만. 누군데? 누군데? 아까 전에 막 게임하고 막 이럴 때 미주가 애교가 미주 처음이다. 6SS 처음이야. 애교가 진짜인 것 같아. 아, 나 눈물이 나네. 아, 우리 미주 뽀뽀가 처음이야, 미주가. 아, 진짜 진짜 기분 좋다, 오늘. 항상 언니 아니면 언니. 남자가 안 나왔어? 남자가 안 나왔어? 나 어떻게 나 너무 나 오늘 너무 기분 좋은데? 미주 심장아 나대지 마. 심장아 나대지 마. 호민 씨는 옆에 누구 두고 싶으세요? 재석이 오빠만 아니면 돼요. 언니 나. 저는 그러면은 소민 옆에 오세요. 네. 제가 소민 옆에 있을게요. 아니요. 아니 제 옆에 오세요. 제 옆에 왔으면 좋겠어요. 아 제가 네. 옆에요? 네. 아 네 저 소민 옆에 있어야 되는데. 오늘은 좀 제가 선생님 그럼 저도 절로 갈게요. 저도 이기자. 아니 참. 아 너무 불편해요. 저도 이기자고 싶어. 아니. 예, 아니 저기 좀. 아 죄송. 아 싫은데 여기. 그러면 제 옆으로 오실래요? 아 옆으로. 로꼬 아 예, 로꼬 옆으로. 네. 누군가랑 해야 돼요. 네. 저는 이렇게 또. 난 제시. 오케이. 저는 뭐 이렇게 미주랑. 예. 오케이. 예. 오케이. 세 분. 셋이서. 우리 셋이. 우리 아까 요즘에 내가 가장 듣고 싶은 말. 듣고 싶은 다른 사람한테. 아, 사랑해. 맞아요. 내가 듣고 싶은 말. 언니 머리. 사랑해. 왜 또 울려 그래? 쟤 또. 너 마음대로 해. 승아 뭐 듣고 싶어? 잘하고 있어. 아, 오케이. 잘하고 아, 있어. 자, 내가 무슨 말이었는데. 오나라 씨는 너 잘해. 너 잘해. 저희 좀 약간 어글거리는 건데 같이 해주세요. 잠깐만요. 자. 나라. 도망가자. 나라 잘하고 있어. 나라 잘하고 있어. 나라 잘하고 있어. 나라야 잘하고 있어. 나라 잘하고 있어. 카메라 이제 제가 봤을 때 들어갈 때 보면 진짜 막 제 심장 소리가 막 귀에 들릴 정도로 쿵쾅거리는 그 소리가 막 들려요. 진짜? 딴 문짝은 뭐에 쓰게요? 부르자. 불러 부르자. 나라야 잘하고 있어. 나라야 잘하고 있어. 나라야 잘하고 있어. 아 나 눈물 나. 나라야 잘하고 있어. 나 울 것 같아. 나라야 잘하고 있어. 이거 하기 싫어. 제가 해드릴까요? 아니 뭔가 울컥해. 울컥해. 울 것 같지. 허용해지기는 눈물도 들어가요. 현대사회에서 아, 눈물은 맞아요. 뭔가 금기시 돼 있어요. 눈물은 왔다 가요. 눈물이 그냥 왔다 가는 건 눈물이 와야 되기 때문에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소민 씨가 듣고 싶은 얘기를 하는 거지만 내가 듣고 싶은 얘기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저도 그랬어요. 승아가 지금 그 얘기 듣고 싶대요. 네. 나도 만약에 그 얘기를 듣고 싶다고 하려고 했는데 승아가 그 얘기를 하네. 자 그러면 로꼬가 가운데 서시고 소민 씨가 들으실 거고. 너무 놀라고 있어. 아니 내가 소민이 지키고. 자 갑니다. 내가 해줄게. 자 시작.
승아야 넌 잘하고 있어. 승아야 넌 잘하고 있다. 승아야 너 정말 잘하고 있다. 아 어떻게 하지 어떻게. 너무 아름다우시잖아요. 근데 이제 반전 매력. 승아야 넌 잘하고 있다. 승아야 너 정말 잘하고 있다. 승아야 너 진짜 잘하고 있어. 승아야 너 잘하고 있어. 승아 너 정말 잘하고 있어. 너 정말 잘하고 있어. 소민아 너 진짜 잘하고 있어. 아 힘들 때 있어 진짜. 갑자기 긴장될 때가 있어. 막 심장 그래서 완전 까맣게 될 때가 있어 가끔. 소민아 너 정말 잘하고 있어. 소민아 너 진짜 잘하고 있어. 언니 울어 어떻게? 왜 울어? 아 몰라. 그치 이거 눈물 난다니까. 아 이거 너무 슬픈 거야. 저긴 또 왜 눈물 받아요? 다음은 자 선생님 말 좀 따라서 앉으세요. 아니 이렇게 감정을 드러내는 건 쉽지 않아. 상쾌하거든. 그렇지 그렇지. 제가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할게요. 지금 타인한테 위로해 주신 거잖아요. 네. 그런데 스스로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맞아요. 뭐냐 하면 저 이런... 얘기가 왜 슬픈지 모르겠어요. 이제 잠시만요. 그걸 멈추려고 하면 더 그래요. 그냥 놔두세요. 나 오늘은 그냥 눈물이 나한테는 오래 있다 가는구나. 오늘 그게 필요했나 봐 이렇게. 맞습니다. 어떻게 하실 거냐면 저 손. 손을 이렇게 하시고요. 지금은 그냥 나한테 집중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이 손으로 내 심장 근처에 있는 곳을 좀 토닥여 주세요. 내 마음은 어떤가요, 지금? 아, 왜? 선생님, 뭐 이거 이제 절정을 향해 달려가는데요. 이거 뭐 전체적인 분위기가 이번 이제 절정을 향해 가네요, 선생님. 근데 음악은 감정을 약간 움직여요. 맞아요. 맞아요. 네, 음악과 움직임은 떨어질 수 없는 것 같아요. 같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 이제는 청각만 열어놓을게요. 눈을 감고 내가 나를 위로해 주세요. 잠시 시간을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산의 나무가 가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저 선민아 오늘은 들어가라. 선민아 오늘은 컨디션이 많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원래 좀 눈물이 많아서. 그럼 우리 다 같이 이 순간에 열심히 너무나 잘해준 나에게 숨 한 번만 주실까요? 네. 가짜기만 해라 여기 그냥. 진짜 해라. 가짜면 전 뭐가 돼요, 언니. 그리고 모두 잘하셨고 네, 원하시는 거 다 하시길 바랍니다. 선생님께 박수 한번 주세요. 아유, 고맙습니다, 선생님. 아,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게 뭔가 치료가 되는 것 같아요. 선생님. 우리 뭐 이제야 하는 얘기지만 드라마 찍는 중. 드라마 찍는 중. 소민아, 너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미주로 갑자기 왜 그래? 미주로. 미주 갑자기 왜 그래? 아까 미주도 울 것 같아. 잘하고 있어. 미주도. 잘하는 거야. 미주도 참은 거지. 아까 미주도 울 것 같았어요. 왜 이렇게 슬픈 프로였어요, 식스텐스가? 여기서 게임하자 그러면 사람도 아니야. 서로 게임 준비. 진짜 여기서. 너 여기서 갑자기. 진짜 인간도 아니야, 인간도. 그래서 가장 손쉬울게 디저트지 않을까. 좀 그래도 가벼운. 그러니까 근데 오늘
근데 오늘 오빠 내가 보는 게 얼굴을 보세요. 근데 많이 이렇게 뭐라 그럴까 좀 긴장하고 상기돼 있는 것 같은데. 갱년기인가? 아 왜 그래? 왜 이렇게 덥지 오늘? 근데 소민아 저는 유동은 이쪽을 안 봐 오늘. 나 진짜 오늘 아니야 근데 진짜. 이 뒤통수밖에 안 보여. 왜? 정희, 저희 죄송한데 지금 상희가 많이 혼란스러워하고 네. 있는데 많이 별로예요? 많이 별로예요? 멋있어. 상희가 지금 그게 아니라 약간 상희가 상처를 받은 것 같은데 아니 멋있어. 아니 너무 멋있는데 그러니까 야, 상희도 얼굴이 빨개졌어. 아니요. 아니 나 화가 나네. 나는 괜찮아요. 아 그래? 나 괜찮아요. 저는 괜찮아요. 아니 이렇게까지 아니라고. 자, 아니, 제가 잠깐만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 정리요. 자 우리가 보편적으로 봤을 때 어떤 누군가 게스트가 나온다는 얘기를 들었어. 근데 뭔가 더 신경 쓰이게 옷을 입는 경우는 있습니다. 아니 본인 노력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본인 노력을 할 수 있어요. 상의가 나온다는 얘기를 분명히 소민이는 들었다는 얘기예요. 들었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런데 자 한 가지 더 중요한 포인트. 혼자만 그러면 너무 튀니까 미쳐. 난 피해자. 자 내가 이 얘기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아무것도 난 피해자였어. 아무것도 몰랐던 미주는 언니 그래요? 예. 자 갑자기 소민이 아, 콧잔등에 잔땀이. 자 일단 뭐 그렇단 얘기입니다. 아니, 근데 제시는... 이게 오늘 방송이 돼요 이게? 방송 너무나 잘 되지 지금 너무 진행. 상희 오빠 너무 재밌는데? 오늘까지 지금이 최고로 잘 되고 있어. 제일 재밌어 오늘 오프닝 최고야 아는 거예요. 잘 되길 바랍니다. 아니 그리고 진짜 상엽이는 제시한테 잘해. 맞아. 프로그램 하는 동안은 진짜 만나고 있는 거니까 지금. 나는 잘해. 제시한테. 아이고, 이거, 아이고. 어머, 아, 괜찮아요. 기대세요. 미지 잇몸 나온다, 잇몸. 오늘 저만 따라오시면 돼요. 시초리였어. 너 무슨 형이야? 저 A형이요. 너는 그거 뭐야? 그거? MBTI요? 어. 저 해봤는데 잘 기억은 안 나고 내성으로 나왔어요. 너가 외향적은 아니야, 그지? 저는 그러니까 바깥에서는 바깥 모드가 딱 이게 길러진 사회성인 것 같고. 아, 그렇지 그런 게. 혼자 있겠지. 있는 거 좀 많이 좋아해요 집에서. 오, 야 너무 유식해 보였어. 길러진 사회성. 내가 멋있다. 내가 IFSP인가 그런데. ISFP. 나 똑같은 거야 미주랑? 네, 저랑 똑같아. 여기 오빠랑 닮았어 미주랑. 야 미주가 나랑 어딜 닮어? 야 미주가 나랑 어딜 닮어? 안 닮았어요. 말할 때 닮았어. 네 네. 아이돌 인생이 성격이 달렸어요. 야 근데 미주가 입이 조금 튀어나긴 했구나. 입이 조금 튀어나긴 했구나. 너 살짝 나왔어. 그래서 내가 재석이 오빠 딸이라고 한 거야. 기분이 상당히 안 좋아. 안 좋아. 저 사실은 살짝 보면서 미주 보면서 누구 생각했냐면 나은이 엄마. 경은이? 어, 아고 좀 약간 비슷해. 형수님? 네, 느낌 없어? 또 칭찬인데? 형수님을 닮지 않았나요? 어, 그래? 아닌가? 저는 약간 달라긴 받았을 때 잘 모르겠는데? 잘 모르겠는데? 어, 여기 전체 상의야. 있어요. 상의야 꽃 좋아해? 꽃이요 좋아해요. 이 꽃 어때? 어. 이 꽃 어때? 미즈꽃. 향기로워 보입니다. 됐어, 안 해. 향기 없는 꽃이에요. 아, 근데 나 이게 참을 수가 없는데. 뭐가요? 나 미안해. 빤딱빤딱한 이마를 보면 참을 수가 없거든. 참을 수가 없거든. 아 근데 진짜 미안해. 나는 이게 내가 병이야. 와, 나는 그 빤딱빤딱한 이마를 보면 참질 못해요. 앞머리 내리고. 아 너무 웃겨. 아. 오늘 키를 신었네? 그럼 이제야. 야 소민아 너 키 커졌다. 오늘 무슨 일이야? 오늘 왜 이렇게 섹시해요? 옷도 멋있지? 오늘 왜 그래? 옷도 멋있지? 오늘 왜 그래? 무슨 일은 그냥 녹한 날이지. 무슨 일은 그냥 녹한 날이지. 그냥, 진짜 멋있지. 그냥 녹한 날이야. 안녕하세요. 턱 밑에. 오 마이 갓, 내 인사 왜
아무도 안 들려줘요. 헤이. 아까 인사했잖아. 헤이. 제시 오늘 입술 봐. 입술 포인트야. 너무 예쁘죠? 섹시하지? 또 섹시. 아이고. 이리 오나라. 이리 오나라. 멘트를 준비해서 오시네, 매주. 아니, 요즘 미주가 활약을 너무 잘해가지고. 그래. 지금 난리야, 난리야. 미친 미주라고 난리야, 지금. 그 제가 얘기했잖아요. 희극인 회비를 이제는 미주는 내기 시작해야 돼요. 10만 원씩 내래. 그게 얼마나 좋은 건데. 그래. 근데 머리는 왜 몰라요. 풀른 거야? 머리 샤넬 하면 그 향수. 향기 난다. 나 머리 오늘 안 감았어. 왜 안 감았어? 진짜. 피곤해가지고. 어쩐지. 웃기고 있네, 오빠. 웃기고 있네, 오빠. 아니, 오빠, 나 냄새 안 나. 아니, 왜 그래. 냄새 안 아니, 잠깐 맡아보라고. 너희 아까 맡아봤다. 나 원래 안 나. 나 원래 안 나. 근데 오늘따라 오빠 되게 잘생겨 보이네요. 오늘? 네, 그런 날이 있어. 약간 댄디해, 오늘. 댄디보이. 오빠 그 머리 스타일 한번 해주시면 안 돼요? 그 오빠 20대 때 이렇게 포마드를 해서 이렇게 넘겨가지고 하트는. 요즘 엄청 이슈예요. 아, 안 해. 나 그 머리 좀 볼 보기 싫어서 안 해. 오빠 그 머리 한번 봐야겠네요. 싫어, 싫어. 갑자기 그 영상이 많은 분들한테 회자가 되면서 막 소민이도 나한테 보내주고 막 종국이도 보내주는데 참 감사하긴 한데 그때 좋아해 주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아, 뭔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때 그 저기 코미디 프로그램이 오래 못 갔거든요, 그 프로그램이. 참 좋은 날이네요. 오늘 저 괜찮나요? 활동성이 용이한 진해 그리고 요즘 유행하는 살짝 살이 보이는 크롭티. 아까 보니까 이미주 씨는 집에서 막 나온 것 같더라고요. 하고 있다고요? 아니. 빨리 와, 이미주. 아니. 나 하고 있어. 와, 소민 언니. 이미주, 안 튀어와. 빨리 튀어와, 이미주. 어허, 어허. 너 늦잠 잤어, 안 잤어? 좀 잤습니다. 오늘 이게 뭐야, 샵에 갔다 온 거야, 안 갔다 온 거야? 1 2는 기요미 컨셉이에요, 오늘. 1초라도 안 보이면 이렇게 초조한 내 삶. 3초는 어떻게 기다려. 이야. 뭐 하는 거야? 와, 재석 오빠 어딨어? 아침부터 또 설치류들 있구나. 설치류들 있어. 설치류야, 설치류. 당했다. 우리 또 자매님들 기분 좋으신가 봐요. 경치가 너무 좋고 날씨도 너무 좋아요. 이렇게 아름다워. 머리 염색했어? 이쁘다. 블랙이네. 오히려 블랙 되게 잘 어울린다. 냄새 맡아 봐요. 냄새도 좋아. 오늘 머리 감았지. 너는 맨날 이렇게. 내가 맡아볼게. Smells very good, huh? Very good. Thank you, very thank you. Thank you. 오늘 머리 감았네. 아이고 민주 오늘 또 뒤통수다. 왜? 예, 잠깐만. 오늘은 헤어스타일장님이 뭐 다림질을 해준다. 아, 조금 이게 납작. 오빠, 소민 언니도 맞죠? 소민이도. 나도 납작해. 소민이도 납작의 대명사야. 나도 완전 납작하잖아. 완전 좋은데? 완전 좋은데? 오빠 너무 땡겨. 오빠 여기 안에 뭐 들어? 아니 여기 안에 뭐 들어? 다 있어? 야. 감이 못 만지겠다. 아니 머리 너무 조그매. 뭐가 들어가 있나? 그치? 명곡. 여기.